군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문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제라는 것은 전제라는 건 뭐냐면 원인 결과가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때 하나의 문장에 그 앞 문장에 나오는 원인 문장을 전제라고 합니다. 주제 앞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결과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는 것처럼 이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자, 그 이론 A, 이론은 진리이다. 똑같이 주장은 참이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하고 주장이 진리면서 참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나온 지식은 이론이고 이론과 주장이고 판단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주장. 그래서 이나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또 거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접속어까지 똑같이 나온 거고 그것은 참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참인 진리는 또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진리가 참이라는 것이죠. 참이 있는데 그 참을 일치 여부, 어떤 것, 판단과 사실 자체의 일치 여부를 참인 것을 다시 보면서 그 진리를 확인해 보는 게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답은 문제의 구조, 접속사의 구조까지, 단어의 구조, 접속사의 구조까지 똑같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게, 유사하게 찾아낼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